전통적인 의학 윤리나 불문율은 의사들이 생명을 보호하고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키도록 서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2의 환자인 태아에게 낙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태아는 수태된 지 12주이며 자궁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은 바로 자궁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시작할 때에는 우선 질경이라고 하는 이 기구를 질안에 넣고 질경부를 보기 위하여 이 기구를 크게 벌립니다. 이것이 자궁의 질경부입니다. 자궁 질경부를 잘 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낙태 시술자는 테나클럼이라고 하는 이 기구를 사용하여 자궁 경부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마친 다음에 낙태 시술자는 테나크롬을 사용하여 자궁 경부를 잘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고정시켜 놓고 음파 사운드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기구는 자궁 속에 넣었다가 다시 빼내는 과정을 통해서 자궁의 깊이와 넓이를 정확하게 측정해 냅니다. 그 다음에는 금속 제품으로 된 이 구부러진 자궁 질경 확장기를 사용하여 자궁 경부를 벌린 다음 대시술을 위해 필요한 기구들을 삽입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자궁 경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기구들 가운데 가장 가느다란 기구를 자궁 경부에 집어넣고 이 기구를 돌려가면서 조금씩 크게 벌리는 가운데 더 큰 기계들을 삽입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결국 서서히 자궁 경부가 낙태 시술을 위해 적당한 크기로 벌어지면 낙태 시술자는 흡입기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이미 확장되어 있는 자궁 경부 속으로 이 기구를 집어넣는데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소독 용기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낙태 시술자는 이 기구를 사용하여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태낭에 구멍을 낸 다음 태낭 속에 들어있는 양수가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기구는 태아에게 직접 접촉하게 되며 끝부분에 약 55mm의 수은주 흡입력을 작동시켜 이쪽에 있는 길고 두터운 흡입감과 다른 끝부분에 연결된 필요한 기구들을 연결시켜 마침내 흡입기 꼭지 부분은 태아를 찢어 조각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태아의 몸은 산산이 찢어지게 되고 하나 둘 조각난 태아는 몸체 일부와 머리 부분만 남게 되는데 머리는 너무 커서 이 기구만으로는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시술자는 이미 확장되어 벌려져 있는 자궁 경부 안에 보다 강한 폴립 쪽집게라고 하는 기구를 집어넣어 자궁 안에서 떠도는 태아의 머리를 잡으려고 시도하게 되며 결국 이 기구의 양날 사이에 태아의 머리가 잡히면 강한 힘을 강하여 파수어낸 다음 마침내 그 내용물과 부서진 뼈들을 끄집어냅니다. 이리하여 소위 낙태 시술은 일단 효과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12주 된 태아의 모습을 초음파 영상을 통하여 관찰하였고 또한 여러 가지 낙태 기구들과 그 진행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번에는 12주 된 태아가 낙태할 때의 모습을 초음파 영상으로 촬영한 실제 사진을 통해서 관찰하시겠습니다. 후기 낙태, 즉 12주 된 태아의 낙태 수술이 엄청나게 많으며 미국에서만 매일 4천 건 정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보실 장면은 낙태 전문 병원에서 실제로 촬영한 것입니다.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두 개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젊은 나이에 이미 1만 건에 가까운 낙태 수술을 집도하였습니다.
그는 이 영화의 편집 과정에 참석하도록 요청을 받고 함께 편집을 하는 도중 자기가 저지른 엄청난 사실을 목격하고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잠시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편집을 모두 마친 다음에 다시는 낙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영화의 초음파 사진 촬영을 담당했던 사람은 젊은 여인으로서 여성주의 운동가였으며 낙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편집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보고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낙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편집된 기록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음파 영상의 섹타 스캔을 통해서 12주 된 태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태아는 이 방향으로 누워 있습니다. 태아의 머리가 여기에 보이고 태아의 몸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것은 손이 입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눈과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를 볼 수 있는데 눈은 여기에, 코는 여기에, 그리고 입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뇌수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 속에 가득 차 있는 액체입니다. 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비뼈의 그림자와 뒷면의 태아의 척추도 보입니다. 화면 윗부분에 보이는 과립처럼 생긴 것은 출산 후에 아기와 함께 나오는 태반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이는 것은 태아의 장단지와 하체인데 이것들은 몸 전체에 붙어있는 태아의 수족입니다.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태아의 가슴에서 심장이 뛰는 것을 봅니다. 심장은 1분에 약 140번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가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위치를 바꾸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태아는 계속 이러한 위치에서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향하고 있으며 태반이라는 안전한 그의 성력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평화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면 아래 부분에 보이는 그림자는 바로 흡입기의 끝 부분입니다. 좀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의도적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시술자는 자궁경부를 벌린 다음에 이 흡입기 꼭지 부분을 삽입시키고 있는데 지금 화면 앞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흡입기 꼭지가 태아를 향해 움직일 때마다 태아는 그것을 피하려고 몸을 움직이며 차츰 강한 동요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아는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의도적으로 심히 움직이고 있으며 지금 다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흡입기 꼭지가 아직 몸에 닿지는 않았지만 태아는 필사적으로 몸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제 무척 당황하여 난폭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아는 이제 그의 옆모습을 보이면서 뒤로 움직였고 흡입기 꼭지가 다시 한번 화면을 번쩍이며 지나갔습니다. 태아의 입은 열려져 있습니다. 정지된 상태의 화면을 잠시 다시 보십시다. 화면 아래 부분에 앞뒤로 난폭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태아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는 살인 무기인 것입니다. 태아를 싸고 있는 태낭이 마침내 무너지고 양수가 터져 나온 다음 그것은 드디어 태아를 잡고 말 것입니다. 흡입기 끝이 태아를 잡아내려고 전후좌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지된 화면에서 태아가 말없이 소리치며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방비 상태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비참하게 외치는 한 생명의 침묵의 절규인 것입니다. 이제 심장의 고동은 급격하게 빨라지고
죽음의 극한 상황에 처한 태아의 움직임은 필사적입니다. 자신의 안식처에 살인 도구가 침입해 왔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몸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면서 좌궁 좌측으로 이동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죽이려는 잔인무도한 기구를 피해버리는 최후의 시도인 것입니다. 심장은 다시금 더욱 빨리 뛰고 있으며 그 속도는 지금 1분에 200회 정도입니다. 이제 태아는 의심 없이 죽음의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수막이 뚫려지고 양수가 빠져나왔습니다. 태아를 둘러싸고 있던 큰 양수주머니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양수는 이제 다 흘러나오고 흡입기 끝이 태아의 몸에 꽉 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아는 아래로 끌어내려지고 있습니다. 시술자의 흡입기 꼭지에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몸체는 머리에서 하나 둘씩 찢겨져 나갑니다. 태아의 머리는 여기 이 방향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의 윤곽은 바로 태아의 머리입니다. 하체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흡입기 꼭지가 화면에 반짝하는 섬광을 그리며 마치 태풍과도 같은 음영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태아의 잔해를 전후로 끌어당기는 작동입니다. 흡입기 꼭지가 태아의 몸에 부착되면 낙태 시술자는 태아를 이러한 방법으로 끌어당깁니다. 머리는 아직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보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부터 찢겨져 나간 몸체는 더 이상 식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머리 중간에 에코라고 하는 부분과 뼈의 조각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며 설명하는 이 머리는 12주 된 태아의 머리로서 자궁 밖으로 한 번에 끄집어 내리기에는 너무나도 커서 시술자는 볼립이라는 집게를 사용하여 머리를 집어내려고 시도합니다. 낙태 시술자는 볼립이라는 이 집게를 사용하여 이와 같이 머리를 부숴버린 다음 조각난 부분들을 자궁 밖으로 제거해 버립니다. 낙태 시술자와 마취 의사는 그들만이 사용하는 비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끔찍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만이 사용하는 은어인 것입니다. 시술자와 마취사가 사용하는 이 은어는 1호 혹은 넘버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태아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마취사는 1호가 다 나왔습니까? 하고 묻는데 이 말은 수술이 끝났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이 기구의 날카로운 날들이 여기 영상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자궁 내에서 자유스럽게 둥둥 떠다닙니다. 여기 이 기구의 칼날이 가로질러 태아의 머리를 꽉 집은 다음 낙태 시술자는 자궁 경부를 향해 끄집어 내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부서진 파편들과 몸 조직의 조각난 부분들로서 이것은 한때 무방비 상태에서 살아 움직이던 한 작은 인간의 잔해들입니다.